선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각계 각층이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 전국이 들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재앙에 몰려오고 있다 하시며 윤석열 정부를 끝장내자고 기독교 분들도 함께 나서고 계십니다. 윤석열 예!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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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이 제안이다! 윤석열을 타도하라! 타도하라! 타도하자! 네, 저번 주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거 다들 보셨습니까? 예! 예상은 했지만 정말 다 퍼지고 왔습니다. 글로벌 허브. 글로벌 미국에서 영어로 노래 부르, 영어로 연상을 하고 바이든을 위해서 노래도 불러주고 참으로 바이든이 있습니까? 더 반가운 건 한미 정상회담 성명서에 공식 금문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없고 미국의 속국하는 줄 여긴다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받아온 건 경제 수탈과 전쟁 청구서였습니다. 미국의 이익만을 위한 정상회담 아닙니까? 한국 대통령이라면, 정상적인 한국 대통령이라면 미국이 감청한가에 대해서 사과받고 재발방지 대책 약속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상적인 한국 대통령이라면 우리 기업에서 만드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외 문제, 반도체 문제에 대해서 왜 차별하냐고 따져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 8미 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꼭두각 시도를 하고 있는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가만 놔둘 수 없으시겠죠? 예! 세계적 차원에서 경매받는 지도자, 제 국민에게를 우습게 하는 지도자, 강대국들의 꼬리만 줄줄 따라다니는 지도자, 윤석열에게 붙는 출신호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이놈 때문에 우리 쪽팔리고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더 이상은 죽고 힘들어하지 맙시다. 구해쳐보겠습니다. 미국의 꼭두각시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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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